안녕하세요. 전녹수 채널의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으로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고 맨 위에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요 그림은 왼편은 데스크탑용, 가운데는 TV용, 오른쪽은 모바일용으로 채널 아트가 표시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채널 아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미 채널 아트를 만든 파일이 있다면 여기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채널 크기 가로 2560픽셀, 세로 1440픽셀, 최대 파일 크기는 6MB입니다. 보다 정확한 설정을 위해서 하단의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미지 크기 및 파일 가이드라인을 클릭하시고 그림 가운데의 짙은 부분은 모바일용으로 가로가 1546픽셀, 세로가 423픽셀입니다. 자, 여기서 채널 아트 템플레이트를 다운로드 하시고 압축을 풀어주십니다. 압축 풀기 다운로드 폴드에 압축을 풀겠습니다. 이제 인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시키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인쇄용, 웹용, 모바일용 있는데 웹용으로 클릭. 자, 아까 가로폭이 2560, 세로가 1440, 그 다음에 여백은 0으로 하고 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채널 아트 템플레이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용은 요거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안내선을 그 다음에 가로도 자, 이렇게 하신 후 안내선이 표시됐으니까 템플레이트는 필요가 없죠. 템플레이트 딜리트. 자, 여기에 요거는 아까 TV용이고 이거는 데스크탑용, 모바일용은 맨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각형 도구 프레임을 선택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색상 견본 해서 85 배경색을 지금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용 프레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새 색상 견본 해서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안에다가 모바일용을 이제 삽입하면 되는데요. 일단 문자 도구로 꽃을 찾는 즐거움. 이거는 글꼴 흔들래? 크기를 48포인트. 색상은 아까 우리가 정한 회색.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글꼴은 커피향 볼드체로 72포인트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마찬가지로 회색. 라인은 1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꽃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개씩 2열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키로 행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왔죠. 상단에 보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클릭하면 박스 안에 비율에 맞게끔 이미지가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 해볼까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내보내기. 파일 내보내기. PNG 형태로 내보내셔도 됩니다. 내보내기. 자, 인디자인을 닫고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튜브 로그인 하시고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하여 메뉴에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채널 맞춤 설정 클릭하시고 채널 아트 추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 자, 채널 아트에 우리가 만든 인디자인 채널 아트 1 이거를 열게 합니다. 그러면 데스탑용, TV용, 모바일용으로는 화면을 표시해 줍니다. 이상이 없으면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모바일용은 모바일용대로 표시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인디자인을 활용하여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채널 아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전녹수 채널의 전녹수입니다. 감사합니다.